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추천하는 제품은 에이수스 젠북 14 OLED입니다. i5 1240p CPU와 512기가의 저장장치, 16기가의 메모리와 인텔 XE 그래픽의 14인치형 QHD급의 OLED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 할인과 쿠폰 할인과 카드 할인으로 88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한데요. 가격 비교 사이트의 현금 최저가보다 24만원가량 더 저렴합니다. 3개월의 무이자 할부나 최장 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네요. 이 제품은 윈도우가 없는 제품으로 저렴한 윈도우 키 하나 구매하셔서 설치하셔야겠고요. 구독자 대상으로 윈도우 설치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내용을 참고하세요. 대략적인 사양만 보면 업무용이나 학생용을 타겟으로 둔 것 같은데요. 그램만큼이나 얇고 비슷한 무게는 휴대실 부담을 줄여주겠고요. 메모리도 16기가가 기본 장착되어 별도의 업그레이드 필요성도 못 느끼겠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는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같은 이미지 작업 및 영상 편집에 더 정확한 색으로 표현해주겠고요. QHD급의 해상도는 화질뿐 아니라 작업 영역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어서 문서 작업이든 이미지 작업이든 더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하만카돈 튜닝에 스피커는 들어줄만 하겠고요. 터치패드는 숫자 키패드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키보드 배열을 더 넓게 설계한 것 같은데요. 노트북의 단점이었던 키캡 사이즈와 키 간격을 키워서 일반 키보드와의 이질감을 줄였네요. 전원 버튼엔 지문인식 센서로 로그인 시 편리하겠고요. 두 개의 C타입 썬더볼트 단자와 HDMI 단자로 3대의 외부 모니터 확장이 가능해 보입니다. 콘센트가 없는 외부에서 65W급 이상의 보조 배터리로도 충전이 가능하고요. 저장 장치도 4세대 제품이라 기존 3세대 대비 2배의 속도로 데이터 전송도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게임보다는 업무용이나 인강용으로 좋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GTA5 정도는 60프레임 방어가 되는 듯합니다. 게임마다 옵션 조절은 해야겠지만 발로란트나 롤 같은 건 무리 없이 소화 가능할 거예요. 배송은 토요일 주문해도 일요일 받아보실 수 있고 국경일에도 배송되며 가격이나 할인율은 영상 녹화 날짜 기준으로 밤 12시 넘어가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상세 정보는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저는 그럼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